자, 여기 A1의 X좌표는요. 에이, 에이야. 그쵸, 여기는 그래서 B 빼기 A가 1이고요. A2의 X좌표와 B2의 X좌표도 A제곱, B제곱. 그럼 서로 뺀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? 이건 그래서 B 1이니까. 플러스 A를 구해야 돼요. 그렇죠. 근데 그 다음에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데? 아, 이런. 뭐가 있어요? 아. 2분의 A 플러스 B가 2네요. 그럼 답은 4네요. 4네요. 아, 뭐야. 역시, 최종 국어가 네. 문제였어요.